월드컵이 낳은 한국 축구의 최고 스타 박지성 선수가 현역 생활을 마감했습니다. 특별히 뭐 후회가 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단지 부상을 안 당했더라면 하는 생각은 있고요. 뭐 특별히 은퇴를 하게 되어서 뭐 섭섭하거나 뭐 눈물이 난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지난 트위니지와의 평가전. 경기 시작 즈음 박지성 선수가 나타났습니다. 팬들에게 영원한 캡틴으로 남아있는 그는 후배들에게도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. 자기가 얼만큼 훈련을 열심히 했느냐, 얼만큼 이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감을 100% 간직하고 경기에 임할 수 없느냐는 그 차이에서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가장 당부하고 싶은 말은 뭐 훈련을 100%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러시아전을 이틀 앞두고 우리 대표팀이 드디어 결전의 땅 쿠이아바에 입성했습니다. 대표팀은 곧바로 훈련장에 모여 러시아전 승리를 위한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. 홍명보 감독은 전술 훈련을 보다 세밀하게 다듬으며 마지막 담금질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. 선수들도 첫 승에 강한 의지를 내비칩니다. 예상되는 러시아전 필승 멤버는 최전방의 박주영 선수, 그 뒤를 이청용, 구자철, 손흥민 선수, 허리는 기성용, 한국영 선수가 책임집니다. 수비라인은 이용, 홍정호, 김영권, 윤석영 선수가, 그리고 수문장으로는 정성용 선수가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팀의 지금 감독이고 제가 믿는 거는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우리 선수들입니다. 오늘 훈련으로서 모든 훈련을 다 마쳤고요. 내일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가서 뭐 최선을 다하는 모습, 또 후회 없는 경기를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. 저희가 러시아 전에 마쳐서 100% 저희가 갖고 있고요. 내일 경기에 나갈 준비를 모든 선수들이 다 했다고 확신하고 있고요.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운동장 안에서 내일 다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23명의 대표팀 선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. 러시아전의 승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. 쿠이아바를 승리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홍명보호의 준비는 그렇게 모두 끝났습니다. 이제 시작이구나. 한번 붙어보자. 러시아쯤이야, 뭐 벨기에쯤이야. 우리가 분명히 이깁니다. 저는 3승을 봐요, 3승. 우리 선수들 잘하지 않습니까? 선수는 다치지 않고 이제 16강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다른 데에서 이제 이렇게 목줄 잃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으면은 그 부분에서 제일 이제 바람이고, 예,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뭐 저나 또 많은 국민분들이 항상 뒤에서 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서 경기장 나가서 그냥 후회 없이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뭐 결과는 따라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